일단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가장 큰 특징이 소통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고객이 보시더니 정말 설명을 잘해 주신다. 뭐 좋은 점이 뭔지 잘 알았다. 뭐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을 끄고 나서 이제 링크가 방송 다시 보기 할수 있는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를 이제 친구들한테 보내줬더니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조금 부족한데 대체적으로 잘했다. 약간 이런 피드백을 주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점점점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붙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중 홈쇼핑 회사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채널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한 시간에 1,000만 원 버는 거는 진작 좀 이루어졌던 그런 일인 것 같고요. 한 시간에 뭐 억대를 버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뭐 가전기 제품이라든지 전자기기라는 같은 이런 금액이 큰 상품들은 잘 파는 쇼호스트가 이제 정말 설명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억대를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번다는 거는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수익 요소는 좀 다양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상품 판매 수익을 볼수 있겠죠. 이제 상품을 판매 직접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공간을 대여해서 이제 공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방송을 이제 대행으로 촬영해 주다 보니까 이제 방송 수수료 이런 거를 또 받는 이런 걸 통해서 할수 있는 수익 요소가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굉장히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품이죠. 상품을 통해서 상품을 런칭하고 이제 방송을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겠죠. 아, 네. 이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저는 홈쇼핑에서 일을 했지만 제가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배웠던 것도 아니고 전공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 방송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게 사람이 그 순서잖아요. 실력이 늘지 않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실력이 늘기 때문에 처음에 그좀 떨린다거나 창피하거나 쑥스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잠깐만 참으시면 돼요. 네,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주부도 시작을 했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 시작하는데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용기 내셔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저의 책을 통해서 좀 용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쇼호스트 하는 친구들은 뭐 선생님 하던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보험회사에서 뭐 영업을 하던 친구도 있었고, 승무원을 하던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서를 하던 친구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평범한 주부였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CVM이라는 거는 이제 Customer Value Management의 약자인데요. 이제 고객 가치 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념은 기존에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고 CRM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 개념과는 조금 차이를 두는 그런 마케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고객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고객의 정보를 모으는 수집하는 그런 CRM과는 다르게 고객들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충성 고객, 뭐 잠재 고객, 일반 고객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충성 고객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 상품 판매 활동에 참여를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 그런 마케팅 방식이고요. 고객들이 스스로 이제 판매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수익화를 좀 그러니까 얻어가는 게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마케팅이라든지 할인 뭐 이런 부분에서 고객들이 이제 좀더 얻어가고 만족을 얻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설득의 기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나 뭐 감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고객에게 이제 좀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이제 마케팅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설득의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회적 입증을 통해서 마케팅을 이제 설득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좋은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가치 제안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상품을 구매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부분이 고객님한테 좋아요.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설득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인증을 받았고, 어떤 연구 결과에서 어떤 수치를 받았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만큼 신뢰성을 줄수 있다. 고객에게 신뢰성을 줄수 있다는 거를 좀 어필하는 그런 설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감정에 좀 호소하는 그런 설득 방법이 가장 잘 먹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이것저것 다 따져서 구매하시는, 이성적으로 따져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감정의, 그 순간의 감정에 이제, 딱 느낌을 받아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사람의 행동을 크게 좌우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감정을 통한 설득 기술을 좀 많이 연마하시면은 정말 노련한 쇼호스트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 덴탈 마스크를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갔죠. 부모님이 지금 막 마스크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부모님은 좀숨 차실 때도 있고 그 밖에 나가실 때 산책 같은 것도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답답한 마스크를 쓰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오는 유해 물질을 차단이 안 되면은 또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정을 좀 이입을 시켜서 부모님이 쓰시기 좋은 마스크다. 저는 제가 쓸 때는 아무 마스크나 써도 되지만 우리 부모님만큼은 좋은 거 쓰시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를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갔어요.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정말 잘 파는 친구들은 확실히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평소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일단 뭐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특히나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공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는 또 독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자체도 이제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에 책을 한 10권 정도 사셔서 이제 그걸 책을 깨끗하게 읽으시지 마시고 뭐 밑에 하이라이팅이라고 색깔을 좀 칠하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10권을 한번 독파를 해보시면 그 분야에 어떤 점이 포인트고 어떤 점 주장하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책 읽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동 시간이나 뭐 출퇴근 시간이라서 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책을 보기 힘들다 이러실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나 그런 영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도 내 표정이나 말투를 이제 좀 교정하는 그런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특히나 그 다른 쇼호스트들이 방송을 이미 했었던 지난 방송을 다시 보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조회수가 많은 영상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방송을 좀 보셔서 연구를 하시면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